이번 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슈죠. 바로 목요일에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입니다. 물론 베이비 스텝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직후에 나오는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메타 등의 글로벌 이 빅테크 기업의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의 임재균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코앞에 둔 만큼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들의 이목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권 수 나왔죠. 역대 네네. 최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고용 시장 여전히 뜨겁다고 봐야 될까요? 예, 미국의 고용 시장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경제 전망하시는 분들이 금리를 연준이 굉장히 가파르게 인상을 하면서 경기가 꺾일 것이다. 그러면서 고용 시장도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고용 시장 지표들을 보면은 아 고용 시장은 여전히 뜨겁구나. 뭐 분명히 이제 수급의 불균형.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보다 이제 구인 건수가 훨씬 많은 상황인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확실히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해고를 당하더라도 금방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식는데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강하다는 그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때문일까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 자체도 많이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게 경기가 꺾이고 둔화가 되면은 연준도 이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자꾸 지연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했던 게 연내에 적어도 4분기 정도가 되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년 1분기까지 조금 밀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주에 금리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국채금리와 기준금리 좀 이 지표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단기물 금리, 저희가 단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1년, 2년, 3년,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2년물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따라서 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장기물 금리 보통 이제 10년 금리라고 하는데 10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영향도 분명히 받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경제의 영향을 영향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도 그렇고 10년도 그렇고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데 좀 다른 게 2년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2년간의 평균의 기준금리 시장에서 지금 기준금리는 5.25인데 2년 뒤에 기준금리가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거를 이제 반영을 하는데 10년짜리는 이제 10년간의 이제 기준금리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게 장기와 단기, 그러니까 2년과 10년이 역전되어 있는데 이거가 무슨 의미냐?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은 향후에 2년 뒤에 기준금리보다 10년 뒤에 기준금리는 더 낮아져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기준금리보다는 더 높아져 있기는 쉽지 않다라고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강달러 시대 저문화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세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결국엔 달러라는 거는 이제 환율이라는 건 다 상대 가치입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 한국 뭐 이런 주요 국가의 상대 가치인 건데 환율을 결정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각국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지금 보시면은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요인이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왜냐면은 경기는 워낙에 좋고 물가도 높기 때문에 연준이 그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보다도 빠르게 금리를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약간 뭐랄까요? 지난달까지 달러의 약세를 견인했던 게 연준은 이제 종착지가 다 와가는데 뭐 ECB라던가 BOJ 이런 국가들 주요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하니까는 그쪽에 이제 화폐 유로화라던가 엔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ECB 같은 경우도 그렇고
BOJ도 ECB는 이제 추가 인상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BOJ는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유로와 그리고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은행이 초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고수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것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이제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하는 게 결국에는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면서 뭐 경기를 살리고 결국에는 그쪽도 일본도 수출을 하다 보니까는 그 엔화의 약세를 통해서 나라 경기, 수출 경기를 살리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인 건데 예, 예. 지금 그렇다는 점에서 일본도 계속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지금 초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큰 폭으로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지면서 월가에서 약달러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예, 뭐 과거에 통상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라는 게 다른 나라와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비유이지만은 결국에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연준의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받는데 과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이 끝나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는 월가 쪽에서도 이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달러 약세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죠.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15개월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는 미국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선행 지수가 네.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장단기 금리 그러니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2년과 10년의 그 역전폭이 확대가 되면서 선행 지수가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미국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아직까지도 조금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견고한 상황을 보이다 보니까는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좀 후퇴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선행지수만 봤을 때는 사실은 경기가 3분기에 뭐 4분기에 침체가 오는 게 맞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지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월가에서도 최근에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률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가장 큰 관심이죠. FOMC 기준금리 결정. 이제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나올 예정인데 일단은 인상한다는데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연구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인상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25BP 인상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꺾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3%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물가 자체가 연준의 7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결정을 바꾸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헤드라인 자체는 3%까지 하락을 했지만은 핵심 소비자 물가 이제 변동폭이 큰 유류라든가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이런 핵심 소비자 물가는 4.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연준이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다만 이제 시장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관심은 7월 이후에 그러니까 9월 혹은 그렇죠. 11월에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에 예.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연준 내에서 이제 대다수 위원들이 2회 추가 인상을 언급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연준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지만은 과거에도 봤을 때 연준이 이렇게 뭐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거기까지 인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경기는 분명히 강한 건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7월 다음에 9월 그다음에 11월 이렇게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인상을 할 수 있을까를 바라봤을 때 7월 다음에 9월인데 9월에 이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상환이 재개가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미국 가계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월부터 처음으로 이제 상환이 재개가 되는데 예. 미국 가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 학자금 대출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민간 소비가 좀 꺾여 내려갈 수 있고 가계의 연체율, 뭐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뭐 신용
신용카드라든가 자동차 대출 관련해서도 연체율이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9월 달에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9월이 넘어가면 11월 FOMC가 있는데 이제 통화정책이라는 게 뭐 오늘 금리를 올리고 내일부터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시차를 보통 두고 나타나게 됩니다. 뭐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가까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 그럼 이제 11월 달 정도가 되면은 작년 11월까지 금리 인상 부분이 효과를 발휘하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는 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스탠스를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상황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안정인데 근원 물가는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있거든요. 네.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근원 물가가 버티고 있고 헤드라인을 내려가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국제 유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의 하락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핵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수요빨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근원 물가가 잘 안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미국 가계의 수요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잘 꺾여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우리 하는 금통위는 8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 저희는 동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동결이요? 사실 네, 뭐 지금 기준금리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이 1.75% 포인트까지 벌어져 있고 이제 연준이 이번에 추가 인상을 하면 2% 포인트까지 확대가 되지만은 뭐 하는 총재도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은 연준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연준에 인상을 했을 때 한국은행이 대응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이에 이제 환율 변동성이 껴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니 한국은행이 환율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가 뭐 1,280원까지 좀 올라가긴 했지만은 작년 4분기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레벨은 다르죠. 작년 4분기는 1,400원을 뚫고 올라갔었던 상황인 거고 지금은 1,300원을 이제 버티다가 내려온 상황이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이유는 크지 않다라고 저희는 그래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 이제 FOMC가 가장 큰 관심이라면 또 하나가 2분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뭐 빅테크 기업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하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시장 예상치 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치를 하는데 그 중간값을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이 중간값을 상회하는 비중이 73%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낮긴 하지만은 여전히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라고 하죠.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3분기, 4분기에 실적들이 뭐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것들에 따라서 더 주가의 방향이 갈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빅테크 기업별로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AI 같은 경우가 뭐 상반기 때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미 실적에서 조금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큰 뭐 결국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미국 내에서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약세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좀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를 보면은 좀 뭐 전반적으로는 관망세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영역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도 굉장히 조금 난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애널리스트들마다 좀 약간 그 2차 배터리 관련돼서 전망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희도 봤을 때 단기간에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첫 번째가 이제 공매도 이게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기관들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한다에 이제 포지션을 걸어놓아 배팅을 하는 거죠. 네, 배팅을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결국에 이제 다시 이 주식을 다시 시장에서 사서 빌려준 데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시장에서 다시 사야 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의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웨빙 같은 경우는 MSCI 이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이제 또 외국인들이 또 기본적으로 편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는 단기간에 수급적으로는 이제 공매도의 쇼커버 그다음에 MSCI 편입 이슈가 이제 조금 같이 겹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명한 거는 좀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과도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요인인가 아닌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공매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뭐 테슬라, 아마존, 애플 이런 뭐 빅테크 쪽에 이제 집중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강한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있거든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보면 빅테크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지난주에 테슬라라던가 넷플릭스 쪽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좀 부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는 이제 가입자 수,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가 하락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뭐랄까요 그 비싸다라는 인식, 주가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희는 뭐 이게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빅테크 기업이 이게 계속 실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성장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 가격을 하락했을 때는 다시 투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면서 좀 하방을 이렇게 받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이제 그 스레드 출시를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뭐 조금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3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뭐 종목이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배터리 관련돼서 조금 이제 투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뭐 단기간의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가 최근에 뭐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됐었는데 이 AI를 이제 계속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도체가 편입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관련된 주들이 재고가 너무 많았던 이런 부담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좀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전망 임재균 KB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